5인조 K-POP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과 빅뱅이 미팅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섯 쌍 모두 이뤄주고 싶다면 어떻게 짝을 맺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맺어주면 될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남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다른 기준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 놀랍게도 이런 짝짓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매칭 이론이란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짝짓기 알고리즘이다. 2012년 로이드 셰플리와 엘빈 로스는 이를 연구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매칭 이론의 초석을 닦은 가장 간단한 짝짓기 방법인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다. 수학자인 데이빗 게일과 경제학자인 로이드 셰플리가 만든 방법인데 데이빗 게일은 2008년 작고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 알고리즘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짝짓기 문제에서 출발해보자. 네 사람 남자 A, 남자 B, 여자 1, 여자 2가 있다고 하자. 이 네 사람이 무인도에 필요해서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가정한다. 남자 A와 남자 B 모두 여자 1, 여자 2 순서로 좋아하고 여자 1과 여자 2도 둘 다 남자 A, 남자 B 순서로 좋아한다고 하자. 어떻게 짝을 맺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남자 A와 여자 1, 남자 B와 여자 2를 맺어주는 방법이다. 약간 무자비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끼리끼리 짝짓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교차해서 남자 A와 여자 E, 남자 B와 여자 E를 맺어주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행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두 방법 모두 두 사람은 행복하고 두 사람은 불행하니까. 이렇게 똑같다면 둘 중 더 좋은 방법이란 게 있긴 한 걸까? 잠시 생각해보자. 아마 여러분은 어?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뭘까? 과학적 사고의 시작은 관찰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일까라고 묻지 말고 자연에서는 어떤 쪽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자, 질문을 바꿨다. 자연에서는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많이 일어날까? 여기엔 답이 있다. 남자 A와 여자 1, 남자 B와 여자 2를 맺어주는 방법이다. 좋아! 그런 거였군! 하고 여기서 끝내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서 이 현상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이 강연의 핵심이다. 왜 이 방법이 자연에서 많이 관찰될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맺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방금 과학적으로 생각할 땐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평행 짝짓기와 교차 짝짓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그렇다. 교차 짝짓기는 짝짓기한 후에 바람 피우는 커플이 발생한다. 남자 A와 여자 1이 바람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평행 짝짓기는 그런 위험이 없다. 남자 B와 여자 2가 좀 불행할진 모르지만 커플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 옥스퍼드 대학 김민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정성.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은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지도 몰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정하다는 건 바로 공이 계곡에 있다는 말이다. 약간의 교란에 의해 그 공이 옆으로 움직여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면 공이 정상에 아슬아슬하게 있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계곡으로 굴러떨어진다.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멋지군? 좋아! 하고 여기서 끝내면 노벨상을 받을 순 없다. 위대한 사람은 항상 한 걸음 더 간다. 왜? 라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어떻게? 라는 문제에 도전할 차례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이런 안정된 짝짓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긴 한 걸까? 바로 이를 해결한 게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순서도, 즉 차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예전 TV 프로그램 땡땡땡의 천생연분에서 사용한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 N명의 남자와 N명의 여자를 서로 짝지으려 한다. 1단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에게 청혼한다. 여자는 본인에게 청혼한 남자 중 가장 좋아하는 남자와 약혼한다. 여기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좋아하는 남자에게 청혼받으면 파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남아있는 남자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청혼한다. 여자는 청혼한 남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와 약혼한다. 물론 여자를 더 좋아하는 남자가 청혼할 때 예전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파혼당한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선택해야 한다. 3단계, 이 과정을 반복한다. 끝! 이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다니 놀라운 일이다. 과연 여기가 끝일까? 아니다.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여기서 끝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학자라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항상 안정적 짝짓기가 이루어질까? 그렇다는 게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인데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여기서 잠깐 17세기 수학자 페르마 흉내를 내겠다. 게일 셰플의 알고리즘을 너무 간단히 증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겠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오히려 과학적 사고 또는 수학적 사고였기 때문이다. 관찰에서 시작해서 Why? How를 질문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태도.